네, 시장 돋보기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엔 이진우 소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쉬셨어요? 네. 추석 기간에도 바쁘셨던 거 아닌가요? 예, 뭐 계속 뭐 뉴스 체크하고 이러면서. 오늘 괜찮습니다. 움직임이 괜찮긴 해요. 괜찮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목금 우리 연휴 동안에 바깥에서 이렇게 올라갔던 폭이나 그리고 뭐 미중 관련해서 무슨 뭐 분위기가 좀 갑자기 풀리는 듯한 모습, 이 시비가 확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했던 뭐 그거 다 거의 다 던져주다시피 했는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거기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덜 오른 거죠. 저는 사실 수요일이 만기일이었잖아요. 네네. 잠시만요. 네. 그때 쭉 올라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어요. 혹시 오히려 되돌림 과정이 있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선반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어쨌거나 우리 시장은 뭐 저기 연기금이 열일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기관도 그렇고요. 네. 이번에 국내 자금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셌어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덜하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 하지만 네.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자금들이 열일한 거는 맞습니다. 미리 이런 소식들을 알았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22 쪽에서의 말씀도 해주셨고 네. 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죠. 네, 하나하나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먼저 말씀을 하신 대로 일단 22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22부터. 하죠. 22부터. 예,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때 고민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물러나기 전에 이 한 번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예. 예. 22 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22가 뭐 들려오는 후문이 상당히 이번에 금리도 예측은 금리도 낮추고 네. 양적 완화도 하겠다고 했죠. 거죠. 예. 이른바 예고되었던 패키지 부양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양적 완화에 대한 반대가 상당히 심했다.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기 총재가 밀어붙였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이 역사가 이 애드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유명한 드라기 총재의 2012년 7월, 2011년 그 유로존 재정위기 터지고 유로가 막 연일 추락하고 할 때 그때 이제 런던 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가 이틀 전인가 런던에서 했던 그 드라기의 유명한 whatever it takes 뭐 사람들이 뭐 23장과 뭐 그 단어까지 세더라고요. 예. ECB is ready to do whatever it takes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뭐라도 하겠다 했던 그 얘기 그게 원래 없던 말이었어요. 예, 사전에 기자들한테 배포되고 하는 거기에는 없었던 거고 예. 그것만 보고 썼던 기자들은 그냥 밋밋한 기사가 나갔고 현장에서 드라기 연설을 듣던 친구들은 거기 뭐 아주 따끈따끈한 기사가 나왔죠. 그때부터 별명이 생겼죠. 슈퍼마리오라고. 슈퍼마리오. 우리는 네. 우리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내용 하죠. 한번 보시면은 뭐 아침에 벌써 다 정리하셨겠지만 예측은 금리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0.5로 10bp 이나 일각에서는 20bp 뭐 그건 좀 과하고 늘 시장 한쪽에서는 그렇게 좀 칭얼거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적 완화 하겠다. 시장 예상은 300억 유로 정도 한 1년? 네네. 근데 300억 유로가 아니고 200억 유로. 200억 정도. 그 대신 언제까지라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포드 가이던스에서 캘린더 가이던스, 뭐 저금리 지금보다 지금과 비슷한 수준 내지는 더 낮은 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적어도 내년 여름까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없애고 그냥 인플레이션이 올라올 때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양적 완화에 있었어도 양적 완화 그렇게 이제 했고 양적 완화에서 드려야 될 말씀은 시장에서는 진짜 양적 완화가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되려면은 지금 이른바 유로존 국가들이 발행하는 국채마다 독일이면 독일, 이태리면 이태리 그 전체 발행량의 33% 이상은 22가 못 사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것마저도 조금 풀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댔어요. 아마 QE 자체에 대한 반대가 극심했는데 그래도 QE 가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서 가끔씩 지금 22 관련한 기사 가운데 약간 실망감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진짜 200억 유로씩 살게 있을까?
아, 예. 아, 그런,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뭐 이제 그런 예. 그것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시 안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뭐 티어링 시스템. 다 시장에서 20위 워처들 내지는 이코노미스트 사이에 돌던 얘기예요. 야, 0.4가 0.5가 되든 마이너스 0.5가 되든 0.6이 되든 그것도 이 없는 살림에 뭐라도 일하는 것 찾으려면 자꾸 쪼개잖아요. 저 신혼 때 기억납니다. 저희 집사람. 그 좁은 집에 하루는 뭐 식탁이 여기 있고 하루는 냉장고가 옮겨져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아, 저도 그거 했는데. 어제 그거 했는데. 그래서 그건 거죠. 뭐 필요 지준의 6배 넘는 만큼 많이 이렇게 예치하고 있으면은 그 6배 넘는 돈들에 대해서는 그냥 0% 마이너스는 안 드릴게 이런 정도인데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완화적이었죠.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사진 두 개를 한번 보시죠. 사진 두 개를 보시는 거는 자 이제 10월 말 퇴임을 앞두고 아직 22 통화정책 회의 한 번은 더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회의가 중요했죠. 얼굴부터 벌써 이렇게 풍겨 나오는 그 노회함. 예. 노회함으로 치면은 뭐 라가르드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그래도 여기는 MIT 경제학 박사입니다. 저 샌디 피셔 밑에서 수학도 하고 여기는 그냥 프랑스 변호사예요. 예. 저는 라가르드 이분을 참 패셔너블하다. 그쪽에서 하죠. 굉장히 예, 많이 봐서 명품 쪽에 관심 예. 있는 사람들은 라가르드 패션을 보면은 최신 신상을 갖다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 그거 같아요. 라가르드가 해낼 수 있겠는가? 초반에 차라리 내가 다 해주자 하는 거 하고 다음 조국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하자 했던 마음도 있겠죠. 이탈리아 어감이 안 좋으래요. 그냥 자기 나라를 위해서 네, 자기 나라 예, 예. 조국이라 하니까 별로 어감이 안 좋으래요. 자, QE 재개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QE 하자 쪽이었어요. 스페인하고 여위에 좀 나라가 잘렸습니다만 지도가 핀란드하고 그런 상황이었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은 QE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이 없었던 나라인데 아, 중립? 예. 자 여기서 이제 노란색들이 뭐냐면 QE에 반대했던 나라입니다. 독일 당연했고 예. 회의 끝나고 나서도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이번에 좀 과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 정도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다가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네덜란드 계속 그거 했었죠. 거기다가 프랑스까지 막판에 가세합니다. 아. 그 에스토니아 이런 데는 좀 소국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뭐 네덜란드 이 정도 돼버리면은 유로존 경제 전체의 절반 이상이에요. 비중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걸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로가 사실 잘 안 밀립니다. 제 1감으로는 유로가 약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왔는데 왜 약세로 안 가지가 되는 거예요? 왜 약세로 안 가지 하는 부분이 이제 그거 한데 우선은 이번에 22가 내놓은 이 QE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금리를 앞으로 시장은 항상 그 이유를 내다보잖아요. 더 내릴 수 있겠어 이제? 하는 생각과 양적 완화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억 유로 뭐 오픈엔디드로 간다는데 뭐 그만큼 살 수는 있겠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 요즘 외환시장에서의 또 그것도 있죠. 뭐랄까 거기 비해서 그러면 연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고 금리나 그 다음에 통화가 강해지냐 약해지냐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 격차보다도 요즘 들어서는 더 뭘 본다? 그 나라의 그 뭐 유로존 같은 유로존의 경제가 강해지면은 유로가 강해진다. 이런. 뭐 어쨌거나 부양책으로 조금 경기가 좋아진다면 뭐 이런 식의 아니면은 제일 심플하게는 그렇게 뭐 20이 쳐다보고 유로 쇼 쳤던 선수들이 그다음 뭐 이제 빠져나와야 되나 싶어서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럴 때마다 트윗으로 또 유로 약세를 갖다가 뭐 한해 하면서 하지만 막상 시장 그렇지는 않다 하는 트윗 한번 보실래요? 네. 바로 즉각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9월 12일 날 유로 22는 acting quickly 굉장히 행동이 민첩하다 빠르다 10bp 내렸다 예치금 금리 they are trying and succeeding 입니다. 애도 쓰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성공도 하고 있는데 뭐 하는데? 유로를 갖다가 depreciating 하는데 절하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로를 어디에 대비해서
Very strong 달러입니다. 대문자까지 써가면서. 그러네요. 이게 hurting US exports. 이게 미국의 수출에 타격을 준다. 그 다음 재밌죠. 연준은 sits and sits and sits. 앉아있고. 네. 네. 그래서 이 ECB에 대해서 뭐 불만을 얘기한 거라기보다는 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연준 너는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말도 재밌잖아요. 네. 유럽 사람들은 they get paid to borrow money. 돈 빌릴 때 이자를 받는데 우리는 이자 지급하고 있고 이게 그렇게 싫은가 봐요. 기업 간에.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걸 보면 시장이 참 뭐라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그럴 때니까 같이 움직인 거고 그렇지 네. 않을 때니까 안 움직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예예. 한번 유로도 한번 보시죠. 예. 자, 그랬더니만 드라기 총재 늘 하는 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지금 환율을 갖다가 타겟팅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이 화면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Y축이 0 밑으로가 표시가 안 돼서 이쪽으로 오다가 노란색 선이 없어졌잖아요. 네. 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독일 10년 국채 수익률 마이너스 0.62 마이너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태리 국채 10년물 플러스 0.78. 네. 지금 미 국채 수익률이 지난 주말 1.9%까지 올라왔는데 야들은 지금 0.78. 1.78도 아니고 이탈리아가 이게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드라기가 네. 자 이태리하고 독일 국채 수익률의 이 스프레드가 2018년 5월 1일에 가장 좁아졌다 이런 네. 얘기죠. 그런 상황인데 뭐 지금 유로를 보시면은 쭉 해서 흘러내리는 유로 약세입니다. 유로 약세인데 6월 18일 날 신트라에서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그 연준의 잭슨홀 미팅에 버금가는 그런 유로존 행사였는데 네. 거기서 드라기가 사실상 우리가 금리 거죠. 인하와 자산 매입에 이르기까지 추가적인 완화책 아직도 풍부하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렇게 되면 유로가 많이 빠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이후 보면 유로는 또 강으로 갑니다. 강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3천억 달러 관세 부과하던 날 오히려 유로가 또 강해지고 달러 약세로 가고 9월 12일 날 그저께 목요일 날 결국 순간적으로 유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순간이었고 결국은 아래꼬리 달리면서 감아 올리더라고요. 유로가 강해지고 지금 오늘 데일리 캔들은 여기 보면 약간 여기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조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네. 유로달러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죠. ECB가 양적 완화를 하고 금리도 낮췄다? 책대로라면 유로 약세입니다. 그렇죠. 시장에서는 안 그렇죠. 뭐 자주 드는 얘기. 삼성전자의 뭐 몇 분기, 뭐 지난 분기 어닝이 얼마 해서 사상 최고? 그날 주가는 빠져요. 주가는 푹 빠지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시장이에요. 예. 책대로 안 가고 다 먹고. 네, 저는 시간이 있다면 이 두 번째로 보여준 이탈리아 쪽의 채권과 유로 네. 이탈리아 채권이 왜 이렇게 낮은지,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지 이걸 참 여쭙고 싶은데 이거는 또 언제 또 시간이 되면 그거야, 이게 기현상이라고 얘기를 그거야 했었거든요. 워낙에 비싸게 사주니까. 그러니까요. 비싸게 네. 사주니까 22가 비싸게 사주니까 플러스 그리고 유로하고 달러하고 지금 금리 격차가 워낙 커서 미국 기관 투자가를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미국채 수익률 사가지고 최근 들어 뭐 1.7% 1.6% 이런 수익률 내는 것보다 뭐 독일이나 하다못해 이태리 같은 데 가면은 달러 주고 유로 받고 하는 수합을 통해가지고 여기서 벌써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수익률이 더 나아요. 네. 그런 현상, 즉 시장 수급이 그렇게 돼서 살 수밖에 없는 돈이 되면 움직이니까 네. 그런 어떤 현실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경기로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경기도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고 네. 수급상 그래서 유로존 국채에 몰려가는 것 같다가 탓할 수도 없고 왜 지금 현 상황 하에서 이 정도의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격차 상황 하에서 스와 포인트나 어떤 수확 거래를 통해서 환해지를 하고 나면은 미국채보다 오히려 다음은 몇 BP라도 더 수익이 난다면은 위험 없이 그렇게 난다면은 가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 하면은 연준이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너가 22하고 BOJ가 너무 택도 없이 낮은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말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시장 흐름이 막 일상화된 거죠. 아,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이슈가 제가 있었던 걸 기억이 나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예. 네. 그러면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 우리나라죠. 그렇죠. 예. 예. 오늘 같은 경우에 1180원대까지 네. 지금 떨어졌거든요. 예. 이게 그냥 뚝 떨어졌더라고요. NDF 시세를 계속 뭐 네. 수시로 체크했는데 요새는 뭐 좋지 않습니까? 그냥 investing.com 정도만 이렇게 앱을 깔아도 NDF 시세가 계속 예. 실시간으로 예. 우리가 확인이 되니까 77원까지 가더라고요. 1,170원까지. 여기에서요? 예, 77원까지 예. 갔다가 이제 마감은 한 79원 정도였고 지금은 오히려 한 84원 어라운드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네. 이런 상황인데 즉 주식은 우리 주말을 보내면서 저기 사우디 뉴스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대했던 아 월요일 날 이 정도는 가겠네 보다 덜 가고 있고 환율은 NDF 시세를 보나 뉴스를 봤을 때 잘하면 77원, 78원에 시작하겠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위에서 네. 시작하는 그런 어떤 흐름인데요. 우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달러원하고 달러 위안 환율하고 이렇게 겹쳐놓으면 이해가 가죠. 이 보시면은. 자, 그러니 빨간색이 우리 달러원 환율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위안 환율 이렇게 움직일 동안 우리는 그 지긋지긋했던 이 1110원에서 1140원 박스권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같이 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7월 1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일본 재료 때문에 우리가 먼저 또 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무렵부터는 그거였죠. 포치. 네네. 7위안 네. 돌파하는 그 무렵하고 네. 그 다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어르렁거릴 때 그렇게 했고 그때 드렸던 말씀이 뭐였죠? 프락시 커런시. 즉 위안화 약세에 베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홍콩에서도 달러를 네. 주고 뭐 위안 빌려서 위안 숏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씩 막 홍콩 하이브가 훌쩍훌쩍 뛰면서 그러니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여기 환투기 세력들을 갖다 다루는 방법을 알아요. 에이 뭐 그러면 한국 원화 가지 뭐. 거래도 더 잘 되고 그런 상황이었죠. 자, 우리가 이제 과연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적자 정도가 나는 그리고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은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97년에 봤던 1,000원이 2,000원 가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봤던 것처럼 900원이 1,600원 가는 그런 장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1,200원 넘기긴 쉽지 않을 거니까. 이제 1,200원은 그래도 건드릴 것이고 뭐 발은 담그겠고 시장도 오버슈팅 하니까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위안이 꺾이니까 우리는 더 빨리 꺾이는 거죠. 더 빨리 꺾이는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일단은 꺾이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갖다 짚어내는 데는 이거만한 게 없죠. 이거야 다 HTS에 다 기능이 그럼요. 있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지수나 환율, 금리 같은 건 이거는 어지간하면 맞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개별 종목까지도 막 맞아드니까. 그러니 7월 1일 일본이 우리 보고 수출 규제 시작했던 그때부터 이 랠리 그리고 7위안 돌파 미중 무역 갈등, 8월부터는 뭐 그렇게 치고받고 서로 관세 주거니 받거니 했던 이후 어쨌거나 1,223원에서 꺾이고 나서 이렇게 보니 흘러내리는데 지금부터가 재밌습니다. 이게 흘러내려서 지그재그로 ABC로 끝나면 위로 가는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파동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이거 1,223원 어라운드가 한동안 이제 다시 보기 힘든 레벨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동안 올라왔던 것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왜 86원이라는 레벨이 나왔느냐? 그동안 올라왔던 게 절반. 그거보다 조금 더 맥시로 조정을 받으면 61.8%가 1177원 내지 78원. 그래서 이게 NDF 시세에서 그냥 단숨에 다 찍었던 거예요. 찍었던 거고 올라왔네. 한꺼번에 다 찍어버려. 볼 레벨 다 보니까 어차피 갈 거. 내일 갈 거 오늘 가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이제 이 레벨이 그렇게 쉽게 깨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이유는 자, 이 과정에서 조금 투기적인 달러 매수세, 달러 롱 포지션이 좀 많았고 포지션 정리 과정에서 결국은 다 털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샀던 분들은 아직 견딜 수 있죠. 즉 1180원 밑에서 이렇게 달러를 사들고 있는 세력이라면 기관이든 개인이든 아직은 오슈
거의 뭐 본전치기 하겠네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견딜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나 1200원 위에서 샀던 세력들 같으면 이런 장에서는 일단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1180원 밑으로 쉽게 확 가지는 않는다고 보는 이유는 첫째, 위안이 그렇게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얘기는 뭐 굉장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금방 뭐라도 타결될 것 같이 합니다만 이것도 말이 많아요. 네. 그냥 잠정적인 합의하겠다고 뭐 블룸버그 나왔더니만 CNBC에서는 또 백악관 고위 관계자 그 보도는 잘못된 거야. 부인도 하고. 지금 백악관 내가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8월 달에 8월 1일 날 한번 트럼프 대통령 질렀다가 네. 3천억 달러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그다음에 13일 날 그중에 일부 12월 15일로 미루게 할 때부터 스텝 꼬였다고 말씀드렸고 23일 날 중국에서도 우리도 750달러 때릴게 하니까 한방 맞았고 그 다음에 주식은 다 빠졌고 주식 빠지다 보니까 지지율 푹 떨어지고 그렇죠. 이번에 뭐 노스캐롤라이나입니까 그 하원의원 거기도 저기 한번 보궐선거 다시 했는데 트럼프도 가고 펜스도 가고 해갖고 겨우 뭐 0.몇 퍼센트 포인트 차로 겨우겨우 이겼어요 공화당 후보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야 내가 8월 달에 성질 한번 냈다가 이게 장은 장대로 네. 깨지고 지지율대로 떨어지고 네. 그러다가 뭐 더들리 같은 애는 뭐 경문을 써올리고 거의 최치원의 토황소 경문 수준이었어요. 네, 네. 연준이 트럼프 재선 돕지 마라. 그쵸, 예. 그때 황소 들리는 야사에 의하면 황소가 그 마리에서 황소가 그래도 글은 읽을 줄 알았는지 그거 보다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누구든 꼬작꼬작 씹어주던 트럼프가 윌리엄 더들리의 그 얘기 안 두 번이나 올라간 칼럼에서 아무 소리 보는 제 보기에 연간 부들들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야 큰일 났다 이거. 월가애들이 그러다가 유대자본이 나 이거 등 돌리는 거 아니야? 내년에 이거 선거 못 치르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으니 안 되겠다 덮자가 지금 현재 중국하고도 자꾸 이쪽에서는 스몰 딜이 가능하네 했더니만 일쪽에서는 아니네 볼턴도 잘랐네 볼턴 잘라서 이제 그러면 훈훈해지나 했더니만 갑자기 또 뭐 사우디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가는 거죠. 일단 위안이 쉽게 빠질 것 같지 않은 그림 그다음 두 번째 우리 환율 자체적으로도 다시 한번 오신다면은 이 1200원, 20원 근처에 1200원 위에서 그렇게 막아대던 우리 당국이었습니다. 심지어 94원 이 근처에서도 굉장히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딜러들이 야, 뭐 1200원도 아니고 무슨 1194원, 95에서 무슨 위에서 막냐 이런 소리도까지도 했는데 이쯤 오면 그러면 이제 당국 입장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익 실현하고 네. 당국도 돈은 돈대로 네. 벌고 그 다음에 또 언제 튈지 모르는 환율 또 실탄 확보해야죠. 그쵸. 매도 개입했던 것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또 이렇게 달러를 또 사놓아야 네. 또 다음에 또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외환시장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연휴가 있었다는 게 참 아 이준 소장님 바쁘신 그런 네. 의미였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들어요. 오늘 준비한 얘기 많은데 얘기가,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핵심적으로 봐야 될 요소하고 증시 전망을 일단 좀 네. 해주신다면 마무리로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 아우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네. 예.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자 심지어 11일 날 22 통화정책회의 있기 전에 연준 보고 제로나 그 이하로 내리라. 야 이 본헤드더라. 이 본헤드가 그거 아니에요. 안에 뇌도 없고 그냥 대가리 그 해골만 있는 그 본헤드 네, 아닙니까? 네, 네. 야구에서 본헤드 플레이가 그런 그쵸, 거죠. 네. 네. 예, 예. 점도표 주목하시고 점도표가 많이 안 내려오면은 좀 실망할 수 있고 지금 또 하나 미국도 독일도 지금 국채 수익률이 확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네. 확 올라오고 있는 중. 이건 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요. 그림상으로는 이거 굉장한 V자형 급반등의 모습이죠. 인플레 때문일 수도 있고 증시에서 좋게 해석하고 싶으면 야 그만큼 이제 위험 자산 선호 리스크 내지는 네. 리스크 온인 거야 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러다가 금리가 또 너무 오르면 또 후달거리는 게 또 증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 아 우리 국채 선물 난리 났습니다. 아, 똑같네요. 우리 네. 일간 차트인데 지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피철철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진짜 차트는 묘하죠. 예전에 제가 보잉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주간 차트상에 짱대 양봉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음봉
소위 말하는 하락 임신이요. 그렇죠. 뭐 그러고 나서 지금 두두둑 흐르는 기술적인 게 잘 예. 맞아요. 그런 예. 상황. 그러다가 지금 이거 아 이거는 조금 며칠 더 주목하시죠. 나 이거 앞만 봐도 이거 말이에요. 좀 웃겨요. 뉴가요. 예. 예멘 반군이 왜 그거 했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몇 번 반복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지금. 볼턴이 왜 갑자기 잘렸는지 그 와중에 또 그 직전에 사우디 석유 장관은 왜 지급됐으면 쟁쟁한 사람들 하산 로하니 대통령 그 다음에 네. 외무장관 그 샘 솔레마니 이런 사람들 일단 눈이 눈매가 무섭네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코스피 글쎄 이 선을 한번 꺼놓고 한번 보시죠. 위클리에서 추세선 한번 꺼놓으시고 이걸 갖다가 열 수 있으면 이 장 믿어줘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거기까지 정도 막 2100 트라이 하는 정도 다만 외국인들이 지금 사주지 않는 거 네. 그리고 홍콩이 못 가는 거 이런 점들은 그렇게 넉넉지 않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위도 아래도 막힌 건 여전하다는 생각이 만만찮아요. 예. 예. 이 와중에 외국인이 그래도 현선물 막 사주는 모습이라면은 아 좀 가겠구나 싶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예. 리스크 온이다. 온으로 네. 지금 글로벌 분위기가 잡혀가는구나 하는데 그냥 우리 기관들이 사고 있는 이 부분 못 믿었죠. 사줘서 당장 안 빠지니까 좋아하는데 나중에 이거 다 물리고 나면은 내 연금 내놔라 뭐 너거는 뭐 집 밥 팔아서 뭐 사 먹어라 이런 욕만 나오니까 네. 예. 예. 일단 여기에 대한 변곡주 혹시 유가로 보시는 건 아닌지 싶은데 유가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뭐 어쨌거나 오늘 당장 한 10%대 이상 막 뛰잖아요. 뛰는데 네. 이게 하루짜리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 유가를 왜 띄우는지 근데 이거 중국 잡으려고 일하나 싶기도 합니다.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우디하고. 너무너무 궁금한데. 유가 오르면은 아니 확인은 안 된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소설을 쓰는 거죠. 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세 갖고는 더 안 되겠고 관세 갖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건 이거 우사 당하겠고 창피만 당하겠고 제대로 확실하게 조지는 방법 뭐지?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이 좀 아쉽네요. 말씀을 해주시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외신을 좀 살짝 잘 펴봐야겠네요. 예. 네. 사우디 관련 재료는 계속해서 한번 뉴스의 흐름을 추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아유 참 바쁘셨네요. 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내일도 있으니까요. 예. 외지우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일도 함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